안녕하세요. 속닥속닥 태안입니다. 오늘은 이양심 작가의 시그니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당신. 당신은 정상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한다는데 나도 곧 기계에 대체되는 건 아닐까? 미래에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했던 비정삼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출연자가 안건을 들고 나와 무모한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본인 나라의 문화나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경험할 예정이다. 변화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 중립적이다. 그리고 변화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모호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잘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현재 일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내 일을 계속 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이유에서인지 먼저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마음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그치지 말고 불안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대다수가 불안함을 느끼지만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요즘 다양한 독서 모임이 늘어나고 퇴근 시간에 새로운 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과 성장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나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양한 독서 모임과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온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걸 보면 그 열정에 감탄이 나올 정도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성장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이들의 치열한 노력을 보고 있노라면 진로 심리학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먼저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일하고 있지만 불안한 당신.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불안이라는 연료를 미래의 성공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1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일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시적 맥락에서 짚어보려고 한다. 미래의 일,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부루마블을 참 좋아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부산도 사고, 서울도 사고, 베니스도 샀다. 구매한 도시에는 집이나 별장을 짓기도 했다. 여느 게임이 그렇듯 부루마블을 잘하려면 규칙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부루마부를 계속하다 보니 설명서에 쓰여 있지 않은 숨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다른 팀보다 빠르게 게임판을 돌면서 게임 초반에 토지를 최대한 선점해야 한다. 토지를 먼저 사놓아야 다른 팀에게 통행세를 받을 확률이 커지고 그 자리에 집이나 빌딩을 지으면서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원리였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토지를 사고 집을 짓고 월세를 받는 등의 자본주의와 독점의 개념이 부루마불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면 부루마불의 원래 이름도 모노폴리다. 세상을 사는 모습도 부루마불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설명서에 적힌 규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원리와 패턴을 간파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응용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법칙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변화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왜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까? 혁명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사회의 제도나 조직을 근본으로부터 새롭게 고치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물결은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일의 지역마저 변화시킬 거대한 물결이라는 뜻이다.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질서나 법칙에서 새로운 질서와 법칙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판을 다시 짜고 규칙도 새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자면 기술 발전에 국한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주로 기술 기반의 가시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한다. 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내포한 디지털 혁명에서 본질적인 일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게임의 판, 즉 본질을 파악하여 눈에 보이지 않은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 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의 우승을 위한 숨은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혁명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본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진로 심리학자인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혁명을 움직이는 가장 저변에 깔린 패러다임은 인간다움의 회복, 자기다움으로의 회귀이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혁명은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발현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는 건 우리 안의 자기다움이란 욕구다.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나와 내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자기다움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혁명은 많은 사람이 기존의 체계나 질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한 사회적 공감대의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역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바람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바라던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를 얻는 대신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겪어야 했다. 효율성이라는 구호 아래 대다수의 개인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수동적인 부품으로 전락했고, 조직의 위기에 따라 개인은 화기화되었다. 이 배경에는 1776년 출간된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의 관점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자란 급여를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이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그들의 중요한 목표이자 관심사였던 것이다.